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텐타포 온라인 테크니컬 서버에서 넥서스 최후의 타이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서스 맵도 프론티어 테스트 때는 찍지 못했던 맵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약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넥서스라는 맵을 제게 되게 많이 플레이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넥서스 맵 같은 경우에는 중형 포탑이 되게 중점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중형 포탑도 포탑이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최후의 타이탄에서 중형 포탑 딜 무시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픽, 아이스 픽이라는 가젯, 그러니까 가젯 맞나요? 가젯에 대해서, 아 키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서스 맵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배틀필드의 느낌이 나면서 약간 좀 맵이 되게 큰 맵이라서 그러니까 옥상을 종횡 무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타이탄을 타고 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동모드로 상대방의 타이탄을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대타이탄 무기로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타이탄 미사일을 아니면은 뭐 디스트로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좀 더 빨리 깨져. 워낙에 좀 센 캐릭들이라서. 개인적으로 체인건보다는 캐논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캐논이 확실히 한 발 한 발의 데미지가 세가지고 특히나 머리를 맞출 때 데미지가 되게 세기 때문에 체인건은 저는 비추천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짤짜리를 넣는 아군도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딜이 되게 한 번도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짤짜리 때문에 계속 숨어야 되고 계속 피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서 되게 중요해요. 아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쪽만 보네요. 이렇게 한 대 남았죠 아까 전에. 뒤에 아 뒤에 로데오도 해버리고 2대1? 네 2대1도 그니까 아군 플레이어가 잘해주면은 그러니까 아군 파일럿이 잘해주면은 그러니까 1대1이 돼버려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역전 상황이 나와요. 최후의 타이탄 모드에서는 물론 쌈싸먹히면은 힘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 둘 다 나왔는데 한 타이탄만 마지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겼네요.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저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타이탄 4승을 해야지만 이기고요. 3, 그니까, 수비, 그니까, IMC 저항군, 둘 다, 그니까, 3, 그니까, 누구든, 누가 이기던, 누가 지던, 그니까 간에 3승을 누가 해버린다면, 그니까, 뭐, IMC 2 저항군 1, 이렇게 해도, 그니까, 세 판을 플레이하면은, 그니까, 무조건적으로 전환이 돼요. 공수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저 점령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픽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점령을 하고 착. 여기 정말 빠르죠. V킬 둔 이유는 그러니까 동행 모드를 할 때 타이탄이 막 이동해요. 이동하면서 쏘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핵폭발인 것 같은데 맞네요. 핵폭발. 저렇게 노란색, 그니까 하얀색으로 뭔가 빛이 나면서 하는 거는 핵폭발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짤짤이만 넣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비켜봐요 아저씨. 이런 식으로 짤짤이만 넣어주고 살짝 후퇴를 했죠. 뒤에서 때리니까. 조금만 더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야 물론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파일럿 아직 남아 있는 상태도 무시를 못 해요.
정말로 무시를 못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타이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후의 타이탄에서는 폭파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영을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거라서 좀 느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스트라이더를 이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스트라이더나 아틀라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딜을 할 수 있는데 내구도가 약하죠. 쉴드 그러니까 애초에 그 코어 충전 그러니까 쉴드 충전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시고 쉴드 충전도 되면은 빠졌다가 돌격하고 빠졌다가 돌격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니까요. 잘 보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으로 온 적들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어 모드를 해주고 이걸 포탑으로 착착 점령해준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포탑 때 타이탄 하면은 타이탄이 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포탑이 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 딜은 무시를 못해요. 아이고 제가 한방 먹었네요. 오 너무 많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긴 별로 좋지 못하는. 아까 전에 파일럿을 한 명 봤었는데 파일럿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 뒤에서 꾸준 딜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뒤치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쉴드코어는 상대방을 상대하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게 좋아요. 쉴드를 해야지만 그니까 애초에 그니까 기본적으로 노란색도 차지만 그니까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그니까 쉴드를 계속 받아도 데미지를 안 입을 때고 노란색이 없어지면은 그냥 애초에 쉴드 풀피가 돼요. 그니까 파란색 쉴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타이탄 위 상단에 보시는 게이지처럼 그 때문에 어쩌 그니까 그냥 상대가 없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써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파일럿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적군 타이탄의 체력이 없을 때만 가능한 거지만 붙어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군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또 점령을 해버리면은 상대방도 제대로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점령을 해주고요. 일단은 뒤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피가 언제 이렇게 까졌는지 모르겠는데 안으로 숨었네요.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상대방이 미사일 쏠 것 같다 한다면은 그냥 살짝 빠져가지고 꾸준 딜. 상대방이 몰려다니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만 좋아요. 퍼져있는 우리한테만 좋아요. 게다가 초에 40mm 캐논 같은 경우에는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사일 데미지를 주지 못해도 이렇게 꾸준 딜로 계속 해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예, 전략을 잘못 세운 거죠, 이거는. 이건 전략을 잘못 세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최고의 타이탄에서는 그러니까 넓게 퍼져가지고 맵을 골고루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떤 맵을 써도 퍼주고 아군이랑 약간 그 아부 그러니까 아군 부대랑 그러니까 아군 팀이랑 같이 그러니까 붙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히오스나 롤로 따지면은 뭐 그런 거겠죠. 그 정글러 같은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요. 뒤치기도 해주고 이렇게 무튼 해주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